안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툰TV의 비툰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보헤미안 랩소디를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먼저 오늘의 영상에 앞서서 저는 이제 퀸이나 프레디 머큐리라는 사람을 잘 모릅니다. 단지 이제 연습생 때 노래를 들어봤고 이런 밴드가 있구나 하는 정도였고, 그만큼 이제 영화를 본다 했을 때큰 기대감도 없고 그냥 주변의 평만 믿고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영화에 대한 추천은 단지 제가 그냥 어제 본 보헤미안 랩소디에 나오는 내용들로만 기준을 잡았고, 영화를 보고 나서의 저의 개인적인 느낌을 그냥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냥 저의 느낌은 이러하고 제가 받은 감동을 알려드리고자 준비해 왔습니다. 진짜 마지막에는 저도 이제 눈물이 찔끔 났어요. 그래서 정말 대박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영화의 제목은 왜 보헤미안 랩소디인가 했어요. 수많은 명곡이 있죠. 뭐 We Are the Champion이든지 I Was Born to Love You든지 많은데, 영화를 보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헤미안 제작 당시 비하인드를 보여주는데, 오페라가 들어간 락노래라 음반 제작사에서 절대 안 된다고 No. 하고, 퀸이 따로 라디오에 출연해서 보헤미안 랩소디를 들려드리죠. 그러고선 당시 비평가들에게 받은 게 뭐냐면은, 6분이나 되는 노래 도대체 왜 이런 곡을 만든 것이냐, 못 들어주겠다, 이런 평을 받은 게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느꼈어요. 아, 그들은 보헤미안 랩소디를 만들기 전에 미국 투어를 다니고 이미 세계적인 스타임에도 도전하는 정신을 보여줬어요. 성공하고 나서도 돈을 벌수 있는 음악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음악을 하는 것, 그게 바로 퀸이다. 그 색깔을 가장 잘 보여주고, 그만큼 이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인 도전 정신, 뭐 역경과 고난, 팀 간의 불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 간의 갈등을 겪지만 극복해내고 이겨내는 것, 그거를 보여주는 제목이자 노래가 저는 보헤미안인 것 같아요. 발매 당시 평이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이 좀더 많은 노래였지만, 퀸이라고 하면은 지금 보헤미안 랩소디를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참 영화 제목에 정말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다음은 이 영화를 봐야 하는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황하는 나 자신을 잡아주는 친구들. 그들은 곧 가족이다. 영화를 보는 초반부터 후반까지 그냥 이 생각이었어요. 저렇게 주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머큐리를 지지해주는 어머니와 동생, 아들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커가는 것 같지만 항상 묵묵히 지켜보시는 아버지, 그다음에 스마일 밴드 당시 만난 여자친구 베리, 그녀는 이제 머큐리의 영원한 사랑이죠.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오랜 연애 뒤에 알게 되지만, 이후에도 연인 사이로는 아니지만 오랜 친구로 남게 되고, 머큐리가 엇나가고 마약과 술에 찌들어 살때 그를 찾아가서 그를 일깨워주고, 그다음에 퀸의 존, 브라이언, 로저. 다투고 나서 40억이나 되는 계약금을 받고 솔로를 하고 싶다고 팀을 나와서 솔로를 하다가, 나 다시 너희들 퀸과 함께 라이브에드에 서고 싶어 하고 돌아갔을 때, 그들은 영화에서는 이미 프레디를 용서하고 받아줄 마음이 있었죠. 근데 진짜 과연 실제로 이런 팀이 있을까요? 팀을 버리고 솔로를 하겠다고 나간 사람을 다시 받아주는 용기를 내는 것도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저라면 진짜 굉장히 화를 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사람들과 만날 수 있고 이런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도 서로에게 나오는 그 믿음과 가족과 같은 끈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는 저희가 다알수 없잖아요. 우리가 뭐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거나 뭐 생각할 순 없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진짜 보이지 않는 실들로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았어요. 실들이 멀어지면은 느슨해지고 이제 이렇게 풀어져서 막 이곳저곳에 밟히고 이러겠지만, 다시 그 실을 서로 이렇게 당겨줘가지고 더 팽팽해지고 더 굵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진짜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나 혼자만이 세계 최고가 되는 경우 절대 없죠. 항상 지원해주는 뭐 친구들이 있거나 가족이 있거나 등등,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내가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가는데 참 좋은 교훈을 받은 것 같았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자, 두 번째. 항상 도전하는 정신. 최고의 길에서도 더 도전하고 자신들만의 길을 가는 것. 영화 초반에 프레디는 비행장에서 물류를 옮기는 일을 하지만 노래에 대한 자신만의 길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연히 스마일이라는 밴드를 만나게 되었고, 밴드의 보컬이 나가자 자신이 이 밴드의 보컬이 되고자 한다,
하고서 바로 앞에서 노래를 불러서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죠. 여기서 그의 첫 도전적인 정신이 보여줘요. 누가 쉽사리 길 가다가 자신이 좋아하고 지켜보는 밴드의 보컬이 나갔다고 바로 앞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정식 오디션도 아닌데. 진짜 멋있었어요. 두 번째는 밴드에 입성하고서 펍이나 대학가에서만 이제 노래를 부르다가 프레디 머큐리는 조금 더 높은 것을 원했어요. 팀도 원했고요. 그래서 공연을 위해 타고 다니던 밴을 팔고 음반을 제작하죠. 지금껏 모아둔 공연비로 받은 거랑 사비를 털어가지고 음반을 제작하는데, 이런 것도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반이 솔직히 잘안 되면요. 밴도 날리고 지금까지 모은 돈도 날리고 다 날리는 상황이에요. 남는 건 제로예요.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작업실에서 자신들의 모든 걸 쏟아부어서 아마추어 최고의 음반을 만들어내죠. 이러한 열정과 도전은 정말 너무 본받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가 첫 번째 이제 보헤미안에 대한 제목에 대해서도 말했다시피, 퀸으로 이미 명성을 날리고 부와 명예를 쌓은 상태에서 자신들의 다음 음반을 제작하는 상황인데, 그들은 한 시골 마을에서 보헤미안 랩소디를 제작을 해요. 6분짜리 긴 음악에 기타리스트 브라이언 솔로 연주가 끝나고 나면요, 오페라가 등장을 해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음반 제작사에 자신들의 완성한 곡을 들고 갔고, 하지만 보헤미안은 거절을 당하죠. 누가 오페라가 들어간 락 음악을 듣겠느냐. 차라리 로저가 만든 I'm in love with Micah 같은 게 젊은이들은 더 좋아한다. 하지만 그들은 보헤미안 같은 곡이 우리 퀸의 음악이다. 이 곡이 메인이 되어야 하고 이 곡으로 라디오에 나가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이미 돈을 벌수 있고 누구보다도 히트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집단이에요. 그런 밴드지만 항상 같음보다는 남다름을 선택했고요. 그것이 곧 자신들의 색이고 그게 퀸이다라고 말을 해요. 이런 진짜 퀸의 도전 정신은 진짜 어디까지일까? 그러니까 이런 무궁무진함이 나오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점들 또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얻게 되는 그 도전 정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마음. 영화에서 한 장면에 이런 게 나와요.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걸어갈 거야. 라는 대사를 하는 머큐리의 모습이 정말 뭔가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헤미안 랩소디 이 영화를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두 가지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보헤미안 랩소디 이 영화는 진짜 볼거리, 들을거리, 보고 나서의 감동과 교훈이 들어간 정말 참 좋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요 근래는 진짜 단순하게 그냥 눈요기만을 위해서 영화들을 이렇게 많이 보다가 이렇게 지금의 저의 상황에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영화였어요. 뭐 저랑 비슷하게 어떤 일에 도전을 한다거나 앞으로의 미래가 고민이 많으시다면 꼭 보셨으면 해요. 굳이 근데 그런 고민이 없어도 그냥 이 노래랑 그다음에 배우들의 연기, 그 당시의 상황감이 정말 너무 좋아서 이 영화를 충분히 진짜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영상이 끝나기 전에 제가 하나 또 재미난 걸 발견을 했는데, 프레디 머큐리를 연기한 배우가 제가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옛날에 봤던 게임 중에 Until Dawn이라고 선택을 하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에 나온 캐릭터를 이제 연기한 배우더라고요. 그리고 조연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박물관이 살아있다라든지 등등 많이 나온 배우인데, 앞으로 이제 좋은 배우로 더 성장하는 모습이 진짜 기대가 되는 배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구독자분들. 안녕. 슉.